역시 전면에도 인물 사진 모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인식률도 되게 빨라요. 그리고 동영상 역시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아이폰을 아직 구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만큼이라도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은 좀 있었다. 그러면 아이폰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아이폰 12 미니를 구입을 하세요. 저도 진짜 이거 프로 제품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미니 제품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아이폰 12 프로에 이어서 아이폰 12 미니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아이폰 12 프로를 구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한 리뷰를 진행하려고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폰 12 미니는 뭐냐고요? 제 아내가 아이폰 12 미니를 구입을 하게 되어서 그냥 폰만 사용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제품을 이렇게 리뷰 컨텐츠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이폰 12 미니 실물을 보는 순간 아이폰 12 미니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오, 미니 제품 엄청 작아요. 한 손에 이렇게 딱 잡힙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안 작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이나 그런 여러 컨텐츠를 경험하는데도 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분으로 제품을 하나씩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네, 박스를 네, 열게 되면 이 안에 본품들과 액세서리들이 있죠. 역시 액세서리가 엄청 간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품 겉면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가로가 64.2mm, 세로가 131.5mm, 두께가 7.4mm. 네, 엄청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립감이 엄청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기가 체감으로 좀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12 프로와 비교를 해볼게요. 네, 아이폰 12 프로와 비교를 했을 때는 네,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팟 터치가 있거든요. 그 아이팟 터치랑 비교했을 때는 네, 이 정도 크기이고, 그 다음에 아이폰의 역사죠. 아이폰 3GS. 아이폰 3GS 크기랑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입니다. 와, 이 정도인데 화면이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와, 그냥 미니 자체가 혁신인 것 같아요. 이어서 신용카드. 신용카드랑 비교를 하면, 가로가 신용카드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이어서 동작 화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홈 화면은, 네, 아이콘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12 프로랑. 그래서 더더욱 작다라고 못 느낀 것 같기도 하고요. 넷플릭스 컨텐츠를 볼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핸드폰으로 보면 화면이 결국은 작아요. 뭐 TV로 보는 거지 않는 이상. 그래서 불편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웹페이지를 볼 때도 뭐 네이버, 뭐 컨텐츠 다잘 나오죠. 블로그로 들어갈 때도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웹툰을 많이 보는데 이 아이폰 자체가 이렇게 세로가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웹툰 보는데도 전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편해요. 게임도 뭐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살짝 발열이 있는 거 빼고요. 이어서 카메라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뭐 일단 일반 사진. 일반 사진은 그냥 1배 줌 있고, 그 다음에 0.5배 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마 1배 줌을 쓸것 같고, 풍경 찍을 때 0.5배 줌을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인물 사진. 인물 사진이, 와, 진짜 잘 지원합니다. 그냥 바로바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물 모드였고, 그리고 동영상. 동영상에서 4K 컨텐츠를 지원을 합니다. 거기다 4K 60프레임. 와. 그냥 이거 하나면 대부분의 영상 컨텐츠를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전면 사진. 전면 사진 같은 경우는 한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본 확대 모드가 되어 있고, 이것도 줌아웃을 해서 조금 더 넓은 화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전면에도 인물 사진 모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인식률도 되게 빨라요. 그리고 동영상 역시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유튜버 컨텐츠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린다라고 했을 때 네, 전혀 부족함이 없는 동영상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폰 미니로 이제 셀카를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 얼굴을 찍잖아요. 네, 이 정도 거리면 됩니다. 이렇게. 핸드폰도 조그만데 화각까지 나쁘지 않다 보니까 네, 사진 찍을 때 약간 네, 부끄러움을 좀 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아이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필름을 붙여야겠죠. 그래서 네, 필름 하나를 붙이려고 합니다. 이 필름 같은 경우는 스코코에서 제품을 지원을 해주셨고, 제품은 아이폰 12 미니 3D 강화 유리입니다. 네, 가이드 툴까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네, 또 뜯게 되면 이 안에 3D 강화 필름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딱 깔끔하죠.
일회용 클리닝 티슈가 이렇게 두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클리닝 티슈로 닦고 나면 먼지를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먼지 제거 스티커가 이렇게 3장 들어있고, 다 붙이고 난 뒤에 기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밀대가 네,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이드 툴이 있다 보니까 매우 부착하기 쉬웠습니다. 일단 일회용 클리닝 티슈로 아이폰 12 미니를 열심히 닦아줍니다. 네, 얼룩들이 다 없어질 정도로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괜찮아졌다 싶으면 먼지 제거 스티커로 해서 한 톨의 먼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가 되면 이 가이드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3D 강화유리 필름을 부착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엄청 빨리 붙어요. 그쵸? 그리고 부착하고 나면 큰 기포들이 있는데 그거는 밀대로 쭉쭉쭉 밀어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약간 자잘자잘한 기포들이 있는데 그거는 며칠 지나면 사라지니까 크게 걱정 안 하고 사용하셔도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필름까지 완벽하게 부착을 했고, 이어서 아이폰 12 관해서 네,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12 미니, 아쉬울 게 없는 제품이에요. 스마트폰의 표본 같은 느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아이폰을 포함해서 스마트폰의 크기가 계속 커져갔어요. 무게도 점점 무거워졌죠. 이 아이폰 12 미니, 이 무게는 133g입니다. 오, 매우 가벼워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 12 프로, 손목이 망가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자체도 무거운 쪽에 속해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런 게 익숙해질 때쯤 이렇게 가벼운 아이폰 12 미니가 등장을 했습니다. 성능은 똑같고, 크기만 작게 말이죠. 주머니에도 이렇게 쏙 들어가고, 무게는 가볍고, 금액도 아이폰 치고는 뭐 이 정도면 저렴하게 나왔죠. 스마트폰 치고 저렴하다라고는 못하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아이폰을 아직 구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만큼이라도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은 좀 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폰 여러가지 모델 중에서 아이폰 12 미니를 구입을 하세요. 저도 진짜 이거 프로 제품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미니 제품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폰 12 미니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물어봐서 어땠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밌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터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 크기치고 반나절 이상 가는 성능이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거든요. 거기에 최근에 맥세이프 충전하는 것까지 등장했으니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하루하루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냐고요. 보통 보면 미니의 가장 큰 단점은 배터리 용량이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옆에서 실사용하는 걸 보는 입장에서 말이죠. Thank you.